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마음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행복한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싸울 때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정해져 있는 룰이나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진정성이 있는 존중하는 태도에서 관계 회복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신부를 찾아와 무엇을 합니까? 본문에서 여인은 선잠이 든 채로 있었는지 마음은 깨어있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어느새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이죠. 솔로몬은 신부가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관계이든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고 막혀있는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닫혀있는 문으로는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열지 않는 문 사이에서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부가 뒤늦게 사랑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문을 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부는 밤이슬을 맞으며 자신을 찾아온 신랑에게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신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라서 옷을 다시 입어야 하고 씻었던 발을 다시 더럽히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어줄 타이밍은 늦었지만 사랑하는 자의 행동을 보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귀찮은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던 신부는 곧바로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 앞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이미 가버렸고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주저함 때문에 신랑의 조급함 때문에 서로 감정이 엇갈리게 된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신부는 왜 사랑하는 연인이 찾아왔는데도 문 열어주기를 주저해 그를 떠나게 합니까? 잠자리를 다 준비한 여인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밋밋해질 때 오는 모습이겠죠. 신랑과 신부는 시련과 권태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부는 문틈 사이에 보이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보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신랑을 맞이할 만큼의 준비 시간은 신랑이 기다릴 만큼의 여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주저함과 준비 시간은 남자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뒤늦게 문을 열었으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 관계 등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기회, 화해할 기회, 사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주저하게 되어 시간이 늦어지면 버스는 떠납니다. 사람에게 솟아오르는 잠깐 동안의 자존심, 계산적인 생각, 우유부단한 결정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인은 뒤늦게 신랑을 찾아 나서지만 순찰하는 자들에게 능욕만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밀고 당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합니다. 너무 과열되거나 심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빠진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결과에는 원인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귀찮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답답한 자신의 신앙생활의 원인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문만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문을 여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되고 고민이 많이 든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께 고백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답답하냐고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담 갖기보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환대하고 맞아 사랑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문 성문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돌보는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